자, 하루가 즐거워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하루, 즐거운 인생을 열어드리는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안녕하세요. 단단하게 김태풍입니다. 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이 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위로를 받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답을 찾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네, 이렇게 조금은 마음은 가볍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자, 오늘 열린 성인 가요 콘서트에서 네, 여유로운 삶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 유진표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가거라 가거라 날 두고 가거라. 돌아보니 청춘만 가고, 너만 믿고 믿고 가다가, 너만 따라 따라 가다가 저 세월에 속아버렸네.
머리에는 하얀 눈송이 어느새 내려앉았네. 잘하려고 했는데 잘한 것도 없지만 내 나이 6학년 오빠 더 이상 못 간다 널 따라 못 간다 억울해서 나는 못 간다 너만 믿고 믿고 가다가 너만 따라 따라 가다가 저 세월에 또 속아버렸네 세월만큼 붉은 주름을 너 같으면 가겠니 가잔다고 가겠니 아니 벌써 6학년 6반 머리에는 하얀 눈송이 어느새 내려앉았네 잘하려고 잘한 것도 없지만 내 나이 6학년 오빠 어쩌다가